자,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한 프리어 시리즈 그리고 그 리스판스 ATI 시스템 리스판스를 보기 전에 먼저 컨티뉴어스 타임하고 디스크리트 타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제 오늘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죠,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Okay, here's continuous time. We may imagine continuous time signal here. And we may imagine discrete time signal here. Then, okay, let's imagine xt equal to cosine omega t. And here, xn equal to cosine, let's say omega 0 t. Omega 0 n. Let's say omega is different to omega 0. Okay, let's imagine that they doesn't need to be the same. Okay. If I draw its plot, I may draw it with respect to t coordinate. So varying axis is t. And if I draw it, I draw it with respect to what? N, right? N. Xn. So xt by 2, then the graph should be 1, 2, 3, 4, 5, 6, 7. And they are defined for every t. But what about this? This guy. Actually, the graph should be the same, but they are not defined other places except its integer. 1, 2, 3, 4, 5, 6, 7 in this way. So basically, the graph should be the same. But this is defined only for integer n. Okay, then let's see periodicity condition. Whether it's periodic or not. Here, it's periodic. If this definition is satisfied, right? For some specific t.자, 우리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discrete time으로 만든다는 거는 원래 continuous 시그널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빨간 게 존재해야지 거기서 뽑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만든다는 거는 일단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뽑아낼 건가의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이 피리오딕 하려면 일단 뽑아내려고 하는 그 오리지널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일단은 피리오딕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피리오딕 해야겠고 이게 피리오딕 해야겠고 그렇다고 다 periodic 한 건 아니겠다. 왜 생각해보고 그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periodic하게 discrete time을 뽑아봐라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procedure를 그러면 복잡하니까 일단 2분의 파이까지 끊고 한 주기로 끊고 그죠? 이게 t라고 치면 continuous time이라고 치면 그럼 discrete time에서는 자 2분의 파에서 몇 개 뽑을까 생각했죠 처음에 몇 개 뽑을까? 5개 뽑을까? 6개 뽑을까? 뭐 마음대로 뽑아 10개 뽑아도 되죠? 그렇죠? 몇 개 뽑아도 상관없는데 그 뽑는 개수를 잘 맞춰서 예를 들어 5개를 뽑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오, 잘못 뽑았네. 다섯. 실수다, 이건. 어쨌든, 다섯 개를 뽑겠다. 그리고 이 다섯 개가 똑같이 다음에도 반복되도록 뽑으려면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기억나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오메가 0, 여기서 얘기한 오메가 0와 내가 뽑고 싶은 n, 다섯 개든 열 개든 이게 이 파이를 만족시켜야 돼. 챕터 1, 챕터 2 기억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요거 잠깐 얘기하면 E의 J의 오메가 0 N이라는 게 있으면 요게 E의 J의 오메가 0 플러스 N 플러스 N에도 같아야 되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E의 J의 오메가 0 N이랑 E의 J의 오메가 0 라지 N이 같아야 되는데, 그 말은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말은 뭐였어요? 요 놈이 2파이다. 그 말이었죠, 그죠? 근데 2파이만 되나? 그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의 멀티플이라도 다 성립을 하니까. 요 조건이 하나가 추가됐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m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이 피리어딕 하려면, 첫 번째로는 베이스가 되는 샘플링이 피리어딕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n이라는 놈을 딱 정하고 나면, 한 주기, 한 사이클에서 몇 개나 샘플을 뽑을 건가. 그거는, 뭐, 문제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주식이다. 주식이면 하루에 한 뭐, 20번만 뽑아도 충분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초단타 매매를 한다. 초단타 매매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컴퓨터 간의 통신 딜레이를 이용해서 저쪽에서 이미 데이터가 공개되기도 전에 뭐 미리 뭐 팔고 사고 하는 거라며요. 뭐 몇 미리세컨드 단위로. 그러면은 샘플링을 무지막지 빨리 해야겠죠, 그죠? 뭐 하여간 그런 거죠. N이 결정되면 오메가 제로, 여기 있는 오메가 제로를 요 룰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샘플링을 해야지만 주기적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피리어드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오메가라는 놈을 바꿀 때, 오메가를 바꿀 때, 혹은 오메가 제로를 바꿀 때, 그것들을 바꿨을 때 유니크니스를 한번 봅시다. 유니크니스. 유니크니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유니크니스. 자, 유니크니스. 컨티뉴어스는 어때요? 항상 유니크하죠, 그죠? 오메가 제로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커지면 더 빨라지죠. 그래서 오메가가 1이면 예를 들어 이 정도인 놈이 오메가가 2면 2배가 되고, 그죠? 오메가가 10이면 10배 압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지 빠르겠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메가 커지면 왜 계속 바뀐다고 신호들이. 그런데 디스크리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디스크리트 유니크니스. 첫 번째, 우리 코사인 그래프에서 뽑아볼게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코사인에서 뽑는데, 자, n이 먼저 주어져요, n. n이 예를 들어 뭐, 5라고 합시다. 난 5개를 뽑고 싶어, 한 샘플에서. 그러면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로 n이 2파의 m인데, 뭐, m은 1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세팅이 돼요? 2파이 바이 5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이클, 코사인의 한 사이클에 대해서, 2파이 사이클에 대해서, 코사인 2파이 한 사이클에 대해서 5개 샘플을 뽑고 싶다. 그러면, x1에는 코사인 2파이 바이 5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메가 제로잖아. n이 5라고 정해졌어요. n이 5라고 정해졌고, 내가 한 사이클 가지고, 한 사이클 가지고 거기서 5개를 뽑고 싶다고 n을 5라고 했더니, 오메가 제로가 딱 튀어나왔어. 이게 맞아야지만 피리어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는 m이 1이었죠. 그런데 m을 1 플러스 n으로 해볼게요. 1 플러스 n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n이 5니까 6이죠, 6. 그러면 오메가 0 곱하기 5는 m이 6이니까 12파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x2의 n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코사인 얼마가 돼요? 12파이 나누기 5분의 n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x2, 이거는 n이죠, 그죠? n이에요. 이거는 x1의 n이고 x2의 n이에요.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아, 그리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냥 코사인 2파이 나누기 5분의 n이에요. n에 대해서. 그리고 n이 1일 때가 여기에 걸치고요. n이 2일 때가 여기 걸치고요. 3일 때 여기 걸치고요. 4일 때 여기 걸치고요. 5일 때 여기 걸쳐요. 그다음 6일 때 여기 걸치고 7, 8, 9 이렇게 걸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때요? 생각했던 대로 한 사이클에 대해서 어디서부터가 한 사이클입니까? 여기까지죠. 요만큼이 한 사이클이죠. 한 바퀴 돌았죠? 몇 개 뽑았어요? 다섯 개 뽑았죠. 한 사이클에서 다섯 개 뽑았죠. 그죠? 다섯 개 뽑았죠. 한 사이클인 이유는 m을 1로 뒀으니까. 2파이, 코사인이 한 사이클 돌아간 2파이에 대해서 다섯 개를, n을 다섯 개를 뽑았죠.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m이 6이란 말이지. 여기서 m이 6이란 말이죠. 2파이 곱하기 6이란 말이죠. 그럼 6 사이클 돌 때 그 6 사이클에서 5개를 뽑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6 사이클 돌 때 2파이가 6번 반복되는 동안에 내가 5개를 샘플 뽑아내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6배가 빠르니까 무지 빠르겠죠? 아, 이게 뭐 3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6배로 칩시다. 1번, 2번, 3번, 4번, 5 비슷하네. 이게 여기가 6이네. 비슷하네, 이거. 그럼 여기서 값을 뽑으면 아이, 틀렸다. 다시 잘 그려봐야지. 제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까지 3번 해야 돼. 6개 됐어요. 챌린지한데. 오케이, 잘 그렸어요. 그리고 n이 1일 때 뽑으면 값이 요만큼이 나오고, n이 2일 때 뽑으면 값이 요만큼이 나오고, n이 3일 때 뽑으면 값이 요만큼 나오고, n이 4일 때 뽑으면 값이 이만큼 나오고, n이 5일 때 뽑으면 값이 이만큼 나와요. 위아래가 까만 거 값 어때요? 까만 건 똑같죠? 까만 게 똑같죠? 빨간 건 바뀌었죠? 그죠? 빨간 건 바뀌었죠? 근데 까만 거는 똑같아. 왜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리오딕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E의 J의 오메가의 N 플러스 N 요게 E의 J의 오메가 N하고 같으면 되니까 E의 J의 오메가의 N은 항상 1로 떨어져서 반복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요 특성 때문에 여기 까만 게 똑같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5일 때를 생각하면 오메가 0일 때나 혹은 이거의 6배가 됐죠.
원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K 오메가 제로일 때 하고 K 플러스 N의 오메가 제로일 때가 어때요? 주기만큼 더해지면 똑같아지죠. 그거 이따 볼게요. 그건 이따 보고 어쨌든 지금 보는 건 유니크하지 않다. 디스크리트는 M이 1일 때나 M이 6일 때 똑같더라. 그럼 유니크하지 않은 거죠. 그죠? 왜 유니크하지 않은지는 대강 이렇게 봤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개념을 우리 샘플링에 다시 적용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샘플링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sampling of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xn이란 놈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이라고 우리가 적는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오메가 제로 n은 뭘 만족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의 m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2파이 나누기 n 곱하기 m 2파이 m 나누기 n의 n이라고도 적을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요거랑 같다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나요? fundamental frequency랑 fundamental period 기억나요? fundamental frequency랑 fundamental period가 있었는데 continuous의 경우는 이거는 오메가 제로 나누기 2파이였고 그죠? continuous 경우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제로였죠, 그죠? 그런데 discrete의 경우는 뭔가 더 붙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 m이 붙었고 여기 m분의 1이 붙었죠. 그 m은 요 m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다섯 개를 뽑고 싶은데 한 주기에서 뽑고 싶으면 m이 1이면 되고 이 다섯 개를 한 세 주기에 걸쳐서 뽑고 싶으면 저기서 했던 것처럼 여섯 주기에 걸쳐서 했나? 여섯 주기에 걸쳐서 뽑고 싶으면 m이 6이면 되고 뭐 그런 의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fundamental period 계산해보면 요거 전체가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2파이 나누기 요거 전체가 오메가 제로니까 2파이 m 나누기 n 곱하기 m 뭐 이렇게 되죠. 그럼 2파이 떨어지고 m 떨어지면 fundamental period가 n이 나온다고. 맞죠? 우리가 처음부터 fundamental period는 n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다섯 개 뽑겠다. 그럼 다섯 개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1분의 n이 나오겠죠. 요거는 n이 1 증가할 때마다 n이 1 증가할 때마다 1분의 n만큼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러면 n이 n만큼 증가하면 원 사이클 돌겠죠. frequency. 그죠? 이거는 fundamental period.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한 사이클에 대해서 몇 개의 샘플을 뽑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를 몇 개의 사이클에 대해서 뽑고 싶은지 정하면, 오메가 제로는 거기에 맞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일단 m부터 정합시다. 나는 7개 샘플을 뽑고 싶어. 근데 그냥 한 주기 2파이에서 뽑아버릴래. 한 주기에 대해서 뽑아버릴래.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뭐 이렇게 쭉 가겠지만 여기서 7개를 뽑는다고. 이게 n이고 n이 정수인 게 여기까지 7개가 나올 거예요. 7개가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괜찮네. 그럼 거의 뭐 이거 비슷하게 나올 거야. N은 1, 2, 3, 4, 5, 6, 7 쭉 갈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세 주기에 걸쳐서 다섯 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이제 얘 이렇게 하면 이퀘이션은 오메가 제로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4는 왜 뽑혔냐면 매트릭 그릴 때 이거 잘 보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메가 제로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0.3은 왜더 있냐? 0이 잘안 보이니까 좀 밀라고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메가 제로만이 중요해요. 요게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만 거, 요 까만 거를 적으면 코사인 7분의 2 파이 t. 까만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리지널 컨티뉴어스에 해당하는 시그널. 그거를 정수인데 파란 거, 정수일 때만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 사이클에 대해서 7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5개를 뽑고 싶다. 새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면 X행이 자연스럽게 또 계산이 됩니다. 그럼 뭐, 워낙 간단한 공식에 따라 계산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한 사이클에 대해서, 한 사이클에 대해, 세 사이클에 대해서 5개를 뽑겠다. 그러면 원래는 훨씬 이 안에서 세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복잡하죠. 그래도 뭐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이 안에 세 사이클 돌아 봅시다. 여기 5개니까 그죠? 세 사이클 돌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사이클 돌았어. 그리고 여기서 5개를 뽑는 거지. 어디쯤 뽑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여러분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는 물론 내가 프린트한 데는 이렇게 여기가 5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사실은 N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그림처럼 나는 N을 2파이계를 뽑고 싶다. 한 사이클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떨 것 같아? 안될것 같지, 그지? 어떻게 2파이계를 뽑아? 왜안될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뽑으면 오메가 제로를 구할 수 있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n분의 m이 레셔널 넘버가 아니에요. 이게 레셔널 넘버가 아니야. 그러면 필리어딕하진 않아. 뽑을 순 있지. 어떻게든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레셔널 넘버가 아니면 필리어딕하지 않게. 에이필리어딕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상의 컨셉을 가지고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좀더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하모니컬이 릴레이트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질문. 자, 그럼 디스크리트 시그널이 하모니컬이 릴레이트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디스크리트 타임엔 주기성이 있죠, 그죠? 주기성이 있으니까 하모니컬리 릴레이트 된 것도 주기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모니컬리 릴레이티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자, 오메가 제로는 2파이 나누기 n의 m을 만족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근데 m을 k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여기 k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그죠? 굳이 의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k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요거는 k의 함수라고도 뭐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k의 함수라고 봐도 뭐 별로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죠? k의 함수라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의 k에 대한 여러 디스크리트 펑션을 제너럴하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e의 오메가 제로 k의 n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요놈이 들어가는 거죠. e의 j의 2파이 나누기 n kn.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보면 k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1일 때 2일 때, 쭉쭉쭉 가서 1 플러스 n일 때,
플러스 n일 때쭉볼수 있겠죠, 그죠? 쭉 보면 어떨까?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0이니까 1이고, 그죠? 얘는 2의 j의 2파이 나누기 n의 n이고, 그죠? k가 1이니까. 요 놈을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n을. 1 플러스 n을 보면 2의 j의 2파이 n의 1 플러스 n의 n이면 요놈 요놈 떨어지면서 2파이 부분만 남겠죠? 그럼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1이죠. 그래서 2파이 나누기 n의 n이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 놈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리어딕한 디스크릿 시그널은 피리어딕한 디스크릿 컨티뉴어스 시그널하고 달리 피리어딕한 디스크릿 시그널은 k번째 신호와 k 플러스 n번째 신호가 같아요. 아까 유니크니스 할 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크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나타낼 때도 컨티뉴어스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나타냈죠, 그죠?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했잖아. 근데 디스크리트는 어떻게 해요? 베이스 펑션 자체가 n만큼, n의 브래킷만큼 나타냈죠, 그죠? 한 피리어드에 대해서만 더하면 됐다, 그죠? from minus infinity to infinity가 아니라. 그래서 discrete 시그널은 한 period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더했죠.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시그널 Fourier series는 equal to n의 ak exponential jk omega 0 n 이렇게 나타냈다, 그죠? 반면 continuous는 어땠어요? continuous는 xt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ake jωt 였죠. 여기서는 k가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였죠. 왜냐하면 다 얘가 다르니까. k값에 따라 얘가 다 다르니까. k 빠졌네. 다 다르니까. 근데 디스크리트는 반복된다. n에 따라 반복된다. 그러니까 다 더할 필요 없이 어차피 k 뭐 이게 더 커져봐야 똑같은 시그널 나오는 거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한 주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적었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이제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에 지난 시간 안 했던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봤고요. 오케이, then let's start the lecture from the first page, bottom, review of Fourier series for discrete time case. 오케이, so similar to continuous case, basically the structure is the same to continuous case. So if I imagine that there is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then if I give some input xn, discrete input, which is in the form of zn, then let's calculate the output. Output is basically hn convolution xn. So from minus infinity to infinity hk xn minus k, which is minus infinity to infinity hk xn minus k. So zn minus k. Here, I may put Zn in the letter, and in the front, I may write other part.
and we write this H, G, G, N. And surprisingly, the input is in the same form at the output. And it's scale factor, scaling. So input is just scaled in the output. 좀 지저분한 표현이지만 당근을 내가 먹었는데 당근이 뒤로 나온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렇죠? 당근을 먹었는데 결국 아웃풋이 당근이 나온 거예요. 크기만 바뀌어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시스템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시스템. Okay, then it's a general. Here Z is general complex number. Any complex number in discrete form. To make it periodic, let's make it E, J, omega form. Then, this is periodic. Then, straightforward, by the same reason, output is H, E, J, omega times input. The scaled. Here, this is Z here. This Z. This G. Periodic. Then, if there's multiple X1, X2, combination of that. Okay, there's N signal, let's say. Which is periodic n signal, then any xn can be represented by for one period ak exponential j omega k n. This is Fourier series, right? This is Fourier series. Then, if this goes to input, then the output should be the same. Basically, it should be the same, except scaling. AK and scaling H. E, J, omega, K. E, J, omega, K, N. Okay, then this is linear time invariant response for Fourier series xn. And this is Fourier series of xn. And here we call this function as transfer function. That transfers the input to the output. Okay. Then let's go over. And if we draw, if we write down this form, H E J omega form. Ah, K는 없어야 되죠. J K. 나도 헷갈린다. H K. K가 있어야죠. H K. K가 있어야죠. K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K. This is defined to be this k equal to minus infinity to infinity hk impulse response and z is ejk e
This floor. 어, K가 없어야 된다. K는 안에서 다 계산돼 사라진 요소니까. K 없어야 돼요. 그죠? E의 J 오메가 프라임. 땡. 응? 저기. 네. 왼쪽에 후리에 시리즈 X, N 있잖아요. 네. 거기 시그마 아래 왜 K, N. 아, 여기 왜 K가 붙냐고? 왼쪽에 N이라고 써. 어디에 N이라고 돼 있어? 아, 이거 잘못 썼네. 한 주기에 대해서죠. 한 주기에 대해서. 어, 여기도 한 주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하면 K는 한 주기에 대해서였죠. K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겠다. 머리 아프죠? Continuous time보다 더 머리 아프죠? 주기성도 나오고 하니까.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퀘이션들이고요. 하나만 체크를 해봅시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주기마다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왜 N만 되는 건지 어디? N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건데 어디요? 여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여기? 이건 컨티뉴스 타임이고. 예,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왜 조금만 보면 해도 되는 건지.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설명할게요.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요 놈이,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Okay, let me explain just one more thing. This is omega h, ej omega is, you may just consider the range of h, e omega, because h, e, j, omega is periodic for 2pi. Because, 머리 아프다, 그죠? Because, if you put h, e, j, omega plus any 2pi combination, then it will turn out to be e minus j omega k times e minus j 2pi something, right? So it will be equal to 1. So this transfer function is also periodic for 2pi. So if you draw its magnitude, do you remember we draw magnitude for continuous case? This is for continuous case. For continuous case, we draw a response like this, right? But in discrete case, they are periodic. In discrete case, it's not j omega, it's ej omega. Its magnitude is periodic from minus pi to pi, like this, because of that relationship. And now, let me answer your question why it's not from minus infinity to infinity, but for one period. 자, 컨티뉴어스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컨티뉴어스의 경우에 컨티뉴스 경우에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으면 이게 다
다양한 주파수들의 시그널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었죠, 그죠? 이거에 스케일만 해서 A1, A2 크기만 바꿔서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런 기본 시그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무한개가 있었죠. 무한개. 무한개가 있다고, 개수가. 그래서 이미 XT는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 무한개만큼 스케일하고 E에 J, 오메가, T 이렇게 줬죠. K 빠졌다. 아, 헷갈려. 뭐 뒤에 적었지만 상관없죠. 그죠? 그 말은 K에 따라서 무한개의 베이스 펑션, 이게 베이스 펑션이잖아. 서로 뮤추얼리 오소고날한 무한개의 베이스 펑션의 조합으로 컨티뉴스 타임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똑같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해보니까, 디스크리트 타임도 똑같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었어요.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N이 3이야. 피리오딕 하니까 N은 어쨌든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N이 3이야. 그리고 여기 A1, A2, A3 스케일 다 할 거야. A5로 다 더 할 거야. 자, 그리고 베이스 펑션에 뭔가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린다지? 뭐 이렇게 그린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요 베이스 펑션과 여기에 세 칸 더한 거, 요 베이스 펑션이 같아. 그리고 요 베이스 펑션과 요거 세 칸 더한 거, 요게 같아. 그러면 A1과 A4를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묶으면 되겠죠, 그죠? A 그냥 원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1 플러스 1, A4를 뭐라고 할까? 뭐 B1이라고 할까? 하여간 뭘로 묶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결국 사용되는 베이스 펑션은 요런 형태 하나, 요런 형태 하나, 요런 형태 하나. 세 개밖에 없어. 세 개의 주기 펑션만 결국 계속 반복해서 사용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K가 한 주기에 대해서만, 요 세 개라도 상관없고, 요 세 개라도 상관없어. 요 세 개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세 개면 돼. 무조건. 시작해서 세 개만 딱 골라서 그 세 개에 대해서 AK, E의 J의 오메가 제로 NK를 하면 이게 XN이 된다. 그래서 뭐 어디서 시작하든 N개만 골라서 하면 얘가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트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안 한 거지. 여기는 무한 컨티뉴스 무한대계고 여기는 결국 N개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 N개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유니크니스 할 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잠깐 하나 그려서 해봤죠, 그죠?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또. 그러면은 여기 그 트랜스퍼 펑션도 N에서만 하면 돼요. 그 이파이? 예. 얘가 쟤도 있으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반복, 똑같은 반복일 거라고. 컨티뉴어스는 이거의 그 절대값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어때로 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디스크리트는 요 놈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퀘이션에서 바로 그게 보이죠, 그죠? 여기 2파이 더하면은 2파이 부분 떨어져 나가니까. 또 질문. 이거요? 이거 마음대로 그린 거 있네요, 마음대로.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에서 0꼭 안 되고. 이건 뭐 리스판스 마음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 또 질문. 하지만 요거는 주기에 대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죠? Impulse Response는 우리 FIR, IRR 했던 거 기억나요? finite impulse response. impulse response가 딱 finite한 구간에 대해서만 한 것도 있고, infinite impulse response. impulse response가 무한대까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예요. 하지만 베이스 펑션 자체는 주기성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H 트랜스퍼 펑션도 주기성을 가져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주기성을 가지진 않아요. 또 질문. 없으면 우리 2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질문 끝나고 받을게요. 자, 머리 아프죠?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빡센 걸 돌리면 전력의 80%를 CPU가 쓴대요. 그래서 CPU가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게 업인 학생들은 먹는 거에 에너지가 80%가 다 두뇌에서 쓴대요. 연산하느라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에 열도 나야 되고,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에너지도 막 머리가 다 소모해주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뇌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기도 하고, 뭐 호두, 견과류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교양 수업을 들을 땐 지금 수업 듣는 것만큼 피곤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두뇌를 덜 써서 그래요. 교양을 편하게 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별로 안 힘들 거야. 근데 신호 시스템 같은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나면 머리가 막 아프고 굉장히 피곤해야 돼. 그러면 두뇌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거죠. 자, 그래서 더 봅시다. Example 3.17. 오케이, consider a system with its impulse response hn to be alpha n u n. And let's imagine that alpha is smaller than 1, so it's a stable system. Its output is given by xn, or input is given by 2 pi n n. Okay.
then calculate its output. So first, let us calculate its impulse response, because it can be decomposed into what? Exponential j to pi n n plus exponential minus j to pi n n. So we need to calculate first h e j to pi n n, second h e minus j to pi n n. 이거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노트에는 그렇게 적진 않았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해도 될까? 알파 n 알파 알파 어느 만큼을 알파라고 해야 될까? 알파 그냥 다 좀 너무 긴데 방법이 없네. 복잡하지만 다 적어있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알파로 합시다. 너무 길잖아. 그죠? 베타로 합시다. 그렇게 해볼게요. 하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Then h alpha equal to k equal to minus infinity to infinity. It's impulse response and z minus k. Here z is this. Z is alpha minus k. Ah, 결국 적어야 돼. 간단하게 쓰기가 어렵네. 그냥 다 적을게요. 너무 많이 적어야 돼서. Okay. Let's write thi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Clearly. This is half. Let's use omega instead of 2pi by n. Omega n plus e minus 0 omega n. It's better. Right? And first, let me calculate hj ej omega. Equal to from minus infinity to infinity impulse response and z minus k. Here z is e j omega, so this is e j omega k. And now impulse response is given to be like this. So considering that this is unit step, we constrain k from 0 to infinity. And alpha n e minus j omega k. Oh, not alpha n, alpha k. Then we can write this is k minus infinity to infinity alpha e minus j omega k time. Oops, this is from zero. And this converges 1 minus this over 1, so 1 minus alpha e minus j omega over 1. From this, we can calculate that its magnitude h. We know that this can be represented by its magnitude and its phase angle, exponential phase angle. And if we calculate it, we can calculate its absolute magnitude as 1 plus alpha square minus 2 alpha cosine omega. And its phase angle, ej omega, is minus tangent inverse alpha sine omega divided by 1 minus alpha cosine omega. Okay. Then
For this, given this kind of input, output will be, for this, the output will be hj omega, oops, hej omega, times input, right? Times input. And half. This is first output for the first input. And for this second input, the output is half h e minus j omega exponential j. This is the second output. So this is y2, and this is y1. And I will not write it, because if I write it, it's too long. For h, e, j, omega, we calculate its magnitude and its phase angle. And for this, magnitude should be the same, but the phase angle should have different sign, right? As in this, it's the same to continuous case. So I will just write the conclusion. Final result should be half absolute of this h e j omega cosine 2 pi by n n plus phase angle e j omega. This will be the result. The intermediate procedure is the same to the continuous case. 우리 continuous case 했던 기억나죠? 그죠? continuous case에서 똑같은 문제 풀었는데 요 인풋에 대해서 요거 구하고 요 마이너스는 거의 똑같았죠. 얘랑 대동소의 크기는 똑같고 페이즈만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뭐 이렇게 코사인으로 다시 묶으면 매그니튜드는 요만큼 바뀌고 이만큼 증폭된 거죠. 이만큼 증폭되고 요건 오리지널이고 페이즈 앵글이 요만큼 쉬프트되고 그런 아웃풋으로 바뀌어 나오죠. 그래서 인풋 시스템과 2pi by nn 똑같이 반응하는데 페이즈가 바뀌고 매그니튜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조정하면 매그니튜드의 크기를 조정하면 우리가 로패스 필터든 하이패스 필터든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한번 해보고요. Properties of Fourier system. Next page table. Table we will not fill it. Just refer to the table 3.2 and try to fill it. One difference between continuous and discrete is in the continuous, there's differentiation is changed into difference. And integration is changed into sum. That's one difference, and the other things are the same. And next page, let's think of a filter. Filter, frequency filter. So from this, we can see that if h e j omega is larger than 1, then it's amplifying. However, if e j omega is smaller than 1, it's decreasing, reducing. Then let's see that for simple case. 질문. YN이 저번 시간에 2분의 1이 없었는데 2분의 1이 2분의 1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1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1이 왜 생겼지?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죠? 2분의 1이 있을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3-8 2분의 1이 없어요. 2분의 1이 없어요. 2분의 1이 없어요. 2분의 1이 없어요. 이게 example 3-17이니까 한번 보세요. 2분의 1이 없어요. H
2분의 1이 없어야 돼요. 네, 2분의 1이 없습니다. 2분의 1이 없어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자, 오케이. Let's see filter. Let's see the filter for one case. For simple example, yn is 'xn plus xn minus 1. Then its impulse response hn is half impulse n plus impulse n minus 1, right? So if we calculate ej omega, then it's from minus infinity to infinity impulse response hk and z minus k. Z minus k. Okay, this is impulse response. And if you think that, right, writing them down, half impulse then this is only valid when n equal to 0. This is only valid when n equal to 1. So there are just two terms, for n equal to nothing and n equal to 1. And for all other cases, they are just nothing. So from infinity to infinity, only two terms survive. That term is exponential j omega 0, and the other term is j omega 1. And if we calculate, we can calculate that this is equal to cosine omega by 2. Then we can draw it, right? We can draw this. Its magnitude and its phase angle. If we draw its magnitude, h e j omega with respect to omega, and we can draw its phase e j omega. Here, phase is will be drawn like this, and absolute magnitude is drawn like this. And as I told you, it's periodic from for every 2π. So it's defined, it's good enough if we define it from minus pi to pi. And which is low frequency part and which is high frequency part? The same to the continuous case. This is low frequency part. This is high frequency part. Do you remember? The high frequency happens when its angle is plus minus pi, plus minus 3 pi, blah blah blah. And low frequency is 0, plus minus 2 pi, plus minus 4 pi, blah blah blah. This is low frequency part. This is high frequency part. We did that because cosine plus minus pi is minus 1. So every time n is multiplied, it is changing. So it's high frequency, changing for every n. But here, it's not changing. So it's low frequency part. It's 0. This part is low frequency part. And this is high frequency part. So this filter is basically filtering high frequency part and passing low frequency part. Passing it. So this is low pass filter. We can see that with real signal, if we give low input, low frequency input, low input frequency and high input frequency, or we can give high input frequency and we will see what happened. So low frequency part is, for example,
here, if we set omega to be nothing, this is low frequency part, or plus minus 2 pi, then this is simply k. This is a low frequency input. They should pass the filter. If xn equal to k, then yn is, this is k, this is k, this is k, this is k, divide by half. So yn is k. So low frequency component is passing, low pass filter. It's not filtered out. However, if I give high frequency input, for example, high frequency is pi plus minus 3 pi, 5 pi, something like that. So if this is the input with omega equal to pi, then this is E j pi n. Then this is k minus 1 nth time. That means for every n, the sign is changing. Plus 1, minus 1, plus 1, minus 1, plus 1, minus 1. So if this is plus, this is minus. Minus, plus, plus, minus. They are summing up to 0, right? Plus, minus, minus, plus, like that. So yn is nothing. So we can see that high frequency part, high frequency input is filtered out. However, low frequency part is passing without any loss. So this is low pass filter. And let me briefly cover two more simple examples and wrap up this class. One is first order recursive discrete time filter. So its discrete equation is given to be yn minus a y n minus 1 equal to xn with a equal to smaller than 1. Now if I give input as periodic form like this, then output should be its multiplication scaled by hj omega. So it should be scaling, hej omega, phase change, magnitude change, scaling times input, ej omega n. Okay. Then I can put this two here and this two here and here, right? And summing them up, we can find that 1 minus ae minus j omega h e j omega equal to this is this part. It's equal to xn. Equal to xn. Then drop. This can be calculated simply. H e j omega is 1 minus e minus j omega. So we can draw its magnitude from minus pi to pi and its phase angle. As shown in the figure, it depends on parameter, but if we choose a equal to 0.6, it will show up like this, and it will be repeated, and it will be like this. And if we choose a equal to minus 0.6, there is figure on the right on your class material. So we can change, by changing a, we can change the type of filter. So this is low pass filter, and in this case, this is high pass filter. Okay. And finally, non-recursive discrete time filter. Well, it's basically the same. We are not solving any problem.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non-recursive discrete time filter는 처음에 있는 equation이 그냥 finite impulse response 그냥 general case고요. 왜냐하면 finite impulse response는 impulse response가 유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impulse response 파트가 어디에요? 요만큼의 impulse response 파트죠, 그죠? HK죠, 그죠? 근데 HK가 마이너스 N에서 M까지만 딱 define 되잖아. 그러니까 finite 하죠, 그죠? finite 하죠. 그래서 finite impulse response를 그냥 general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에 몇 가지, 두 가지 필터를 보여주는데요. 그냥 뭐 책에 있는 이퀘이션이 별로 적을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적힌 게 거의 다고요. 그래서 전자를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moving average 로페스 필터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거를 심플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른다 정도까지가 이제 discrete time이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챕터 3은 이렇게 끝났어요. 챕터 3은 우리 처음에 뭐였어요? 챕터 3의 처음에는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 했죠, 그죠? 프리 시리즈. 프리 시리즈. 그래서 임의의 신호를 다른 여러 개의 periodic signal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프리 시리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 시리즈가 LTI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LTI 시스템 리스판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죠. 극단적으로 당근을 먹으면 당근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봤고, 마지막으로 그게 필터에 이용되는 걸 봤죠. 필터에 이용돼서 그 스케일 해주는 H 펑션,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하이패스 필터나 로우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봤죠.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 이 끝났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늘 내주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좀 건너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숙제를 챕터 3을 숙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풀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풀어서 배울 수밖에 없고. 오늘 저녁까지 숙제 준가? 네. 잘 마무리해서 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이제 챕터 3에 대한 숙제라고 이제 챕터 4 시작하면 돼요. 챕터 4는 포리어 트랜스폼 할 거예요. 포리어 트랜스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네.